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지난번에 내가 성전, 성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린다고 해놓고 여태 못했어요. 지난주에는 아파서 못해버리고 이번 주까지 쉬려고 그랬더니 2주가 쉬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한테 너무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 같고 또 내 사명과 의무를 못한 것 같아서 좀 몸이 안 좋아도 나왔어요. 그냥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꼭 알고 알아야 될 것 네 단어가 있어요. 네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히에로스, 이거는 헬라어예요. 그리스어예요. 히에로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따가 하나하나 또 다시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하기온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이거 다 그리스어예요. 헬라어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단어는 뭐냐면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네 단어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오늘날 구원관이 판을 치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돼. 교회만 나오면 돼. 목사가 시킨 대로만 하면 돼. 봉사 잘하고 직분 잘 감당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고 승천했고 다시 앞으로 오실 것이고 그것만 믿으면 그 이론과 지식만 믿으면 그 사건만 믿으면 구원 얻는 거야.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네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 네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구약에서의 단어는 내가 가져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거기서 맥을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단어를 만약에 빼버린다고 그러면은 싸구려 구원까지 통할 수가 있겠죠. 이 네 단어를 빼버린다면 싸구려 구원까지 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 이론과 지식으로 구원 얻을 수가 있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안 살아도 그냥 교회만 나와서 예수만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면 구원 얻을 수가 있어. 그런 논리가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통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이 단어들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단어를 가져왔는데요. 첫째로 내가 소개할 것은 히에로스라고 하는 단어. 또 영어 아니에요, 이거. 이 영어가 여기서 나왔다는 말도 있는데 나는 그건지는 모르겠고 이거 영어가 아니고 그리스어예요. 그리스 헬라어예요. 요거는 내가 읽는 대로 달아놨어요. 히에로스. 히에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장소와 건물 개념이에요. 장소와 건물 개념. 예를 들어 말하자면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 내 아버지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장소와 건물 개념인 이 성전이 히에로스라는 말이 성전이란 얘기예요. 성전. 히에로스라는 말도 성전이고 나오스라는 말도 성전이고 하기오스도 성전이고 다 같은 건데 단어의 의미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에로스라고도 나오고 히에론이라고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앞에 접속 그런 것이 붙잖아요. 그러면 히에론이 되기도 하지만 원래 단어는 히에로스예요. 히에로스. 그래서 이것을 하고 내가 이계명으로 들어가려고 몇 번 내가 소개를 했다가 못 해버렸어요. 이거 질문 있고 저 질문 있고 그래갖고 못 했는데 옛날에는 교회를 이런 식으로 인식을 안 했어요. 예배당이라고 그랬지. 예배당. 여기가 송죽 예배당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를 예배당이라고 했어요. 예배당. 이것은 예배당 개념이에요. 예배당. 건물이나 장소 개념이에요. 예?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죠? 응? 뭐, 무슨 충영교회, 그 양문교회, 영락교회. 가다 보면은 다 교회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건물들을. 이게 건물 개념이에요, 히에로스가. 그래 보면 또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렸죠.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게 헌당 예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쳐버린 예배당이기 때문에 이것도 거룩하다.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같이 봉사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법도 배우고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이다. 우리가 저 우교에 우리 어머니가 우교에 지어가지고 헌당 예배를 드렸잖아요. 헌당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버린 바가 된 거룩한 장소요, 거룩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는 자도 저주요, 그것을 사는 자도 저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옛날에 이 건물을 돈이 부족해서 그것을 팔아서 이것을 쓰려고 그랬어요. 그걸 두 개가 있으면 뭐예요? 교회가 하나로 합친 게 좋지. 팔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한 번 바쳐버린 것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사지도 팔아서도 안 되고 누가 사서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옛날에 우리 송년숙 집사가 우리 어머니를 오랫동안 모셨잖아요. 그러나 우리 송년숙에게 그 대가로 주려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그냐? 그곳에는 주의종 사명자가 와서 사찰 사명자든지 주의종 사명자가 와서 거기서 살면서 그것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가면서 살아야지 그것을 그냥 유산식으로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히에론, 그러면 성전이에요, 성전. 히에론 성전이지만 눈에 보이는 장소 개념, 건물 개념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히에론은 무슨 개념이라고요? 장소와 건물 개념. 만약에 예배당.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렇지만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이란 뜻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에도 보면은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잖아요. 노끈을 만들어서 소나 양이나 쫓으면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쫓아낸 장면이 나와 있어요. 이 히에로스라는 이 성구는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행전에 이르기까지 거기에서 나오는 성전이라고 나온 것은 다 히에로스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셨지만은 예수님은 레위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제사장 지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어가서 가르쳤지만은 성전이라고 했을 때 이 지성소와 성소로가 있는 그 성소를 말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들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번 들어가고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금초 때에 기름을 넣고 불을 켜고 분향단에서 분향하고 떡상에서 뜨거운 떡을 갈아놓고 청소를 하고 관리하는 일을 제사장들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 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은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했을 때에는 그 성전을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다지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인간의 이제 전례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해준 그 법대로 한다면은 유다지파라고 할지라도 감히 여기를 못 들어오죠. 유다지파라도 못 들어오죠. 예수님은 유다지파이기 때문에 여기 못 들어왔어요. 어디서 말씀을 지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성전 뜰에서, 그러나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고 유대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성전 뜰이 있어요. 그 성전 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일반 성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성소나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다. 어떻게 했냐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손으로 지은 솔로몬의 성전이나 모세 성막이나 아니면은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다고 한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 지성소에. 예수님도 이 지상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지성소와 성소에 안 들어갔어요. 예수님도 나중에 나 얘기할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셨는지. 그런데 나중에 적그리스도는 들어가요. 적그리스도는. 예수님도 안 들어간 그곳에 적그리스도는 그곳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앉아 있을 때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그러니까 이보다 더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사도행전에 쭉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에 쭉 사도행전까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이후로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딱 한번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과 관계있는 성전은 거의 다 히에로스라고 나와 있어요. 히에로스라고. 근데 이제 이 다섯 권의 책을 떠나서 바울이가 13권의 책을 쓴 가운데서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네가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근데 성경을 알았나니 그것이 히에로스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성경 그러면은 뭐 영어로 뭐 바이브라든가 뭐라든가 그렇게 나올 건데 여기는요 히에로스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아까 히에로스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히에로스는 성전. 하나님께 봉헌된 성전. 하나님께 봉헌된 즉 예루살렘 성전을 히에로스라고 했는데 여기 에클레시아는 교회를 에클레시라고 해요. 그러면 교회가 뭐냐? 우리가 볼 때에는 히에로스하고 에클라시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는데 아까 이 히에로스는 장소나 건물을 말한다고 그랬죠. 예배당. 그죠? 근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를 말하는데 송주교회. 뭐 또 어디 양문교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간판부터 바꿔야 우리 구원에 대한 교리가 밝기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양문 예배당, 충현 예배당, 송중 예배당 그래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예배당에 갔더니 뭐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교회라고 바꿔줬는지 모르겠어요. 건물, 장소를 교회라고 인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에클레시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각 개인 개인을 교회라고 말해요. 교회. 전체 여기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도 교회라고 그러고 개개인을 향해서도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사람이 교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당하고 교회하고 분별을 할 줄 알아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까 히에로스는 장소, 건물을 말했지만은 이거는 사람을 교회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 에클레시아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 다섯 글에 있어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구절은 얼마 없어요. 얼마 없고 마태복음 6장 16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건 건물을 세우리니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신실한 믿음 위에 내 교회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말하자면 하나님의 몸된 지체를 만들어야 지체 지체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7절에도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교회에 말하고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말하면 그걸 민회라고도 하고 공회라고도 하고 모이는 많은 그 집합체를 말하기도 하는데 그 교회에다 말을 해라.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책망해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같이 말하라. 그러니까 교회란 말이 뭔 말이에요? 장소 개념이 아니고 건물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가 아, 성전이라고 나왔을 때는 히에로스, 건물, 장소를 말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교회라는 말이 나올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읽으면 돼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 교회는 좀 문제점이 있는 교회들이죠. 교리적으로 보면은요, 이 지상에는 두 교회가 있어요. 지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두 개가 있는데 말하자면 가시적인 교회와 불가시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가시적인 교회. 말하자면 질적인 교회가 아니고 양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양적인 교회. 그러니까 얘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 가운데는 그러니까 교인들이지 한마디로 교인들을 교회라고 본다 생각하면 돼요. 이 교인들 가운데는 섞여 있어요. 가라지도 섞여 있고 알곡도 섞여 있고 죽정이도 섞여 있고 그래서 불완전한 지상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불완전한 지상교회다. 섞여 있다. 가라지도 알곡도 죽정이도 내가 좋은 씨를 뿌리고 갔더니 가라지도 나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내가 가라지는 단으로 묶고 또 알곡은 모아 곡간에 거두겠다.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아, 또 돌짝박 같은 교회, 가시밭 같은 교회, 교인, 옥토박 같은 교인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일곱 교회가 나오죠.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두라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런데 그 교회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일곱 교회는 가라지와 죽정이와 알곡이 들이 섞여 있어. 사탄회, 유대인이라고 하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그것들도 막 섞여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사탄의 뿌락치들도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일곱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거기다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전부가 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 왜 그래요? 가라지와 죽정이와 너무 많이 섞여 있으니까. 이 말을 듣고 회개하는 자,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 이 말을 듣고 첫사랑을 다시 찾는 자, 그런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게 약속이 돼 있어요. 일곱 교회를 보게 되면은 일곱 교회 중에서 한 교회도 100% 온전한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기준 미달이라. 왜 그러느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섞여 있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하기오스, 하기온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하기오스는 단수예요. 근데 하기온은 복수예요. 그런데 하기오스 그러면은 성소 개념, 성전, 거룩한 성전 개념의 성소 개념, 성소. 거룩한 성전 개념의 성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성전을, 지극히 거룩한 성전을 하기오스라고 그래요. 지극히 거룩한 성전을 하기오스. 그런데 아까는 히에로스라고 했지. 히에로스. 왜 히에로스냐면은 지극히 거룩한 성전은 아니에요. 왜? 그 성전 안에 오만 잡탱이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하기오스라는 말은 지상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상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 지극히 거룩한 성전을 하기오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기오스라고. 근데 이 하기오스가 복수가 되면은 하기온이 돼요. 복수가 되면. 하기온이 되는데 하기온이 뭐냐면은 지극히 거룩한 성도들이란 얘기. 지극히 거룩한 성도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윤리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직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시고 예루살렘 성 자체가 거룩하고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거룩하고 그 장소 자체가 거룩하고 천사들 그 자체가 거룩하고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이 거룩한데 더러운 사람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더러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 하기오스란 말은 지극히 거룩한 성소 개념, 말하자면 지성소 개념인데 그렇게 거룩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구려 구원관이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아, 이론과 지식만 알면 돼. 행동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회개 없어도 돼. 기도 없어도 돼. 성경대로 안 살아도 돼. 살기는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살아도 되고 이론과 지식만 잘 알고 교회만 잘 나가면 돼. 그러면서 더러운 행위를 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말이죠. 어떤 곳이냐면은 거룩한 성도가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한 교제를 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 그 중에서 한 군데라도 더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2절에 보면은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의 한 것이 아니니라 했을 때 이 성소가 하기오스예요. 히브리서 9장 1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모세 성소, 솔로몬의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성소를 하기오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9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했을 때 성소가 하기오스라고 돼 있어요. 성소가 하기오스. 하늘에 있는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 천국에 들어 천국 그 자체가 하기오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했을 때 그 성소가 하기오스예요. 하기오스 성소.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단번에 성소에 하늘 성소에 들어왔다. 그래서 하기오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도 그렇고 25절에도 그렇고 19절에도 그렇고 히브리서 13장 11절에도 그렇고 그 모든 성소를 하기오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요.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해서 성도가 하기온이에요. 그러니까 성소 하기오스가 성도 하기온으로 복수로 바뀌는 지극히 거룩한 성소 하기오스 단수가 하기온으로 복수가 되면은 지극히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8장 3절에도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했을 때 하기온 그렇게 했어요. 하기오스 단수가 아니라 하기온 복수를 써서 성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8장 4절에도 보면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했을 때 향연이 성도 했을 때게 하기오스가 아니라 하기온. 그렇게 하기오스는 단수예요. 단수. 왜? 하늘은 천국은 하나니까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도 한 분이고 어? 천국의 예루살렘 성도 하나고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고 그러니까 단수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복수가 되면 하기온이 된다. 이게 성도들이 돼. 성도가 된다. 이게 성도가. 계시록 11장 18절에도 보면은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했을 때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했을 때에 하기온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기온. 하기온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도 각 족속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기도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성도들 했을 때 하기온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14장 12절에도 성도들 16장 6절에도 성도들 17장 6절에도 성도들 18장 20절에도 성도들 18장 24절에도 성도들 19장 8절에도 성도들 20장 9절에도 성도들 21장 1, 2절 10절에도 20장 9절에도 성도들 하기온이에요. 하기온. 하늘의 거룩한 성소가 하기오스. 그곳에 들어갈 구별되고 거룩한 성도가 하기온. 하기온이 된 거야. 하기온이. 그러니 어떻게 싸구려 구원관이 통해요? 예?
행위가 더러운데 이론과 지식 갖고 구원을 못 얻는다니까. 거룩하지 아니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이것을 안다. 이 단어만 알아도 싸구려 구원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계시록 21장 2절에서 2절 10절을 보면은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했을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기 오스라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성도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도 하기 오스 단수를 썼어요. 그것도 거룩해. 새 예루살렘 성도 거룩하죠. 하나님도 거룩하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거룩한 성도가 더럽고 추잡한 성도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했을 때 거룩한 성도 하기 오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기 오스. 계시록 22장 19절에도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냠을 제하여 버리라 했을 때 거룩한 성 여기도 하기 오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은 요한계시록에 1장에서부터 일곱 교회에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쭉 일곱 교회에 대해서 나오지요. 그 일곱 교회는 무슨 단어로 나온다 그랬어요? 에클레시아로 나와요. 그런데 4장 이후부터는 에클레시아가 안 나와요. 4장 이후부터는 에클레시아가 안 나오고 하기 온 성도가 나와. 성도. 그렇게 그게 뭐냐? 7년 대화를 난 적그리스도는 거룩한 성도만이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 말이죠. 그거는 그 학이온 안에는 가라지와 죽정이야 그 섞여 있질 않아요. 질적인 성도로 말해, 질적인 성도.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인정하시는 자를 성도, 학이온으로 나오는 거, 학이온으로. 거룩한 성소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거룩한 성도만이 들어갈 수 있다. 거룩한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거룩한 성도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소와 거룩한 성도는 띨려야 띨 수 없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 행위가 거룩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는 자, 성경대로 살지 않는 자, 회개가 없는 자는 절대로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성장소에,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기오스가 쓰이는 단어는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거룩한 성부 하나님을 하기오스라고 썼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썼고, 거룩한 성령에 대해서 하기오스라고 썼고요, 바쳐진 성도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질적인 성도들을 향해서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하기오스라고 썼고, 또 거룩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믿음에 대해서 하기오스라는 말을 썼어요. 또 거룩한 천사들을 향해서 하기오스라는 말을 썼어요.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을 향해서 하기오스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장소에는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한 성도들만 존재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란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 교회 에클레시아는 그냥 교회라고 했지 성도라는 말 안 했어요. 왜? 가라지와 죽정이와 알곡이 섞여 있는 그런 불완전한 양적인 지상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기오는 질적인 교회로서 불가시적인 교회죠. 인간의 눈으로 몰라.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아, 저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기 때문에 누가 학이원인지 누가 에클레시아인지 알아요. 이 안 다 섞여 있어. 그래서 이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다. 가견적 교회다. 양적인 숫자를 통계낼 수 있는 우리 기독교가 1200만이라 했죠. 통계가 가능하지요. 가견적 교회. 눈으로 볼 수 있는 가견적 교회. 가시적인 교회. 불완전한 교회. 알곡과 가라지와 죽정이가 섞여 있는 교회. 숫자 통계가 가능한 교회.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나와 있는 일곱 교회는 에클레시아다. 에클레시아. 이렇게 이렇게 안 하면 너희들은 저주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희 축복 줄게. 하나님 약속과 하나님의 경고와 약속이 교회 교회마다 곁들여서 나가잖아요. 왜 그래요?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5장 이후로 4장 이후로 나온 성도라고 하는 개념은요. 질적인 교회, 질적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생명책에 이르면은 질적인 성도를 향해서 그 하기온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게 너는 하기오스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기온 성도야. 그 말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뭐 예루살렘 성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냥 예배당이다. 예배당. 에클레시아는 가라지와 죽쟁이와 알곡이 섞여 있는 불완전한 교인들이다. 교인들.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무리들, 그 공동체를 말한 것이다. 그 다음에 하기오스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개념. 지성소 개념. 그러면 지극히 거룩한 성도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에클레시아와 교회와 성도를 딱 구분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것이 딱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요,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요, 나오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나오스. 이 나오스라는 개념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나온 단어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나오스라고 하는 것은요, 지극히 지극히 거룩한, 말하면 거룩의 본질, 거룩함의 본질을 나오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거룩함의 본질, 무슨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16절 17절 보면 하이슬제 소경제 인도자 너희가 말할 때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했을 때 이 성전이 히에로스가 아니에요. 나오스예요. 나오스. 나오스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마태복음의 몇 구절, 마가복음의 몇 구절, 누가복음 몇 구절, 요한복음 몇 구절 빼놓고 나오는 성전은 다 히에로스지만 여기는 나오스라고. 나오스.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금을 거룩히 하는 성전이냐, 금을 어느 것이 크냐 했을 때 거기에 나오스라고 나와 있어요. 나오스.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나오스로 맹세했으면 성전으로 맹세했든 금으로 맹세했든 지켜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어떤 거는 지키고 어떤 거 똑같은 나오스인데 똑같은 나오스인데 그러느냐 가식적단 게 자기에게 이익된 것은 지키라고 이익되지 않는 것은 같은 나오스라도 지킬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1절에도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근데 여기서 성경은 나오스라고 나와서 그래서 이게 성전에 대한 단어를 잘 알 거예요. 무조건 성전 히에로스. 눈에 보이는 이게 성전으로 맹세했으니까 그렇게 막 해프림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35절에도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했을 때 성전 거기도 나오스로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가 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성전 했을 때 거기 나오스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오스라고 했을 때에는 네가 이 성전 내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이것을 하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어? 예수님은 지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성전을 자기의 몸의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인지라 했을 때 여기 성소 그냥 성소가 아니에요. 나오스라고 나와있어. 나오스 말하면 신성 모독을 범한 거예요. 은을 집어던 여기가 후회한 것 같지요. 응? 가는다 후회한 것 같지요. 근데 나오스에다가 집어던져서 나오스가 나중에 무슨 반지 말해줄게요.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은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면 나오스를 말해. 나오스. 예수님도 지상에 계셨을 때 성소 지성도 안 들어갔다니까요. 그게 지극히 거룩한 나오스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가론 유다가 예수님 판돈을 나오스 성전에다 집어넣고 목매어 죽었다. 끝까지 신성 모두 간 거예요. 한마디로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 나오스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할 거야. 이건 보통 말이 아니거든. 이거는 그냥 히에로스가 아니에요. 그냥 히에로스가 아니에요. 이건 말하자면은 성소의 그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했을 때 내 하나님 성전에 했을 때 그 성전이 나오스예요. 나오스.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세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서 성전 나오스라고 나와 있어요. 나오스. 계시록 11장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전도 나오스. 2절에도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돌아 있을 때 성전에서 나오스로 나와 있어요. 계시록 11장 19절, 14장 15절. 14장 17절, 15장 5절, 15장 6절, 8절, 16장 1절, 계시록 16장 17절 해서 거의 다 거기에 나오는 성전은 나오스로 나와 있어요. 나오스. 이 나오스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요.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은 나오스가 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한 개념이 나와 있어요. 뭐냐, 내가 읽어볼게요.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은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굉장한 말을 했죠. 성 안에 성전, 세루살렘 성 안에 이 지상에서는 에루살렘 성 안에 에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성전 지었잖아요. 그런데 신천신지에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어. 새 예루살렘 성읍 안에는 성전이 없어.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이 없어. 왜 그랬느냐? 전능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성전이었다 그래. 나오스였다. 성 안에 나오스 성전을 보지 못했는데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나오스 성전이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극히 거룩한 성전의 본질이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없어. 왜? 누가 성전이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 그 자체가 성전이었다. 성전. 나오스였다. 나오스. 그러니까 이 하기오스 또 나오스 지극히 거룩한 성전의 본질이 누구였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은 없다. 누가 성전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바로 나오서 성령이 나오서 지극히 거룩한 성전의 본질이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었다. 지극히 거룩한 성전 하기오스. 하기오스를 복수로 하면 성도, 성도들. 그 거룩한 성전의 지극히 거룩한 성전의 본질이 나오스인데 그 나오스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었다고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지극히 거룩한 하기오스, 나오스의 본질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요. 절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말하는 이 자녀 히에로스, 에클레시아, 하기오스, 하기온, 나오스 이 단어만 잘 제대로 알고 있어도 싸구려 구원관에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내가 구해낸 것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게 해서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성도를 만나서 거룩한 교제를 하자고 너희를 죄로부터 마귀의 종으로부터 끌어내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만든 거야. 그 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누구든지 거룩하지 아니하면은 그거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선 뭐 어원적 의미를 따지면 남성형이냐 중성이냐 형용사냐 부사냐 명사냐 동사냐 뭐 그런 거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거 따질 필요. 그런 거 따져서 뭐 시간만 보내. 그래서 내가 그냥 알기 쉽게 요점만 딱 들어서 지금 내가 말을 한 거예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마쳐버리면 이제 10개명 강의 2개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그거거든요. 너희들 영혼이 죽지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건강한 몸으로 지극히 아름다운 몸으로 수천만 년, 수억만 년 영원히 살고 싶지? 그러면은 성경대로 살아. 성경대로 살면 너희들이 원하는 거 줄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거룩한데 내가 똥 묻은 개와 같이 살겠냐? 내가 거룩한데 더럽고 추한 땜물이 질질 흐르는 죄인들하고 살겠냐? 내가 너 거룩한데?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사람, 깨끗이 않는 사람하고는 나와 살 수 없어. 그래서 더러운 때 뱉기라는 거야.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되라는 거야. 정직한 사람 되라는 거야. 어? 네 원하는 거 얻고 싶으면 영생 얻고 싶으면 그거 오라는 거예요, 그거. 근데 너희들이 웃음 먹기도 꽃감이 달다고 설계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듣지도 않고 죄를 책망하면 오히려 미워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러면서 천국은 오고 싶냐? 나 더러운 사람 안 받는다. 회개하라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알아? 너 너무 더러워. 좀 깨끗이 좀 씻고 만나자, 씻고. 아, 더러워갖고 나 거룩한 날 어떻게 만나냐? 응? 하다못해 거지가 대통령을 만나러 가도 깨끗이 씻고 갈 거다. 그런데 응? 너희들 같이 더러운 날마다 죄를 물 마시든 마시든서 영원히 더러운 오물에 똥 냄새가 두글두글 나는데 거룩한 천국에서 누가 받아주나? 우리가 방청소를 깨끗이 해놔도 더러 흙 묻은 발로 들어오면은 여러분 난리 나요 안 나요?
손님이 왔는데 깨끗하게 방 청소를 했고 정리 다 했는데 손님이 더러운 때 먹고 흠고 그냥 더러운 때가 그냥 줄줄줄 흘러갖고 그 방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예 사람도 깨끗한 장소에 깨끗하게 해둔 장소에 더러운 사람 들어오면 기분 나쁜데 아예 하물며 하늘같이 지극히 거룩하고 거룩한 곳에 아예 더러운 죄인들이 들어오면 하나님 받아주겠냐고 아이고 이치적으로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거 어? 회개하라는 소리가 뭐가 나쁘냐고 아유 깨끗이 씻고 하나님 좀 만나지 않는데 좀 씻고 오라는데 아 씻고 오라는 소리가 나빠? 응? 성경대로 살면 깨끗이 씻어지잖아 성경대로 살면 근데 회개하라 그러면 다 싫어요 회개하라면 회개란 같이 좋은 것이 어디 있어? 아 씻고 들어오너라 들어오지 말란 얘기잖아 아니잖아 씻어도 못 들어와 깨끗해도 못 들어와 그게 아니잖아요 깨끗하면 받아줄게 아 깨끗하면 다 들어와서 여기 영광 누를 수 있어요 깨끗하면 다 들어와서 영생 누를 수 있어 깨끗하기만 하면 다 와서 영원한 행복 누릴 수 있어 아 근데 뭐 씻어 그거? 그래서 여기요 네 단어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도요 절대로 싸구려 구원관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싸구려 구원관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돼 찬송만 부른다고 기도만 한다고 봉사만 한다고 목회만 잘한다고 그냥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천국 간 게 아니에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여기 와서 거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여기 잠깐 있다 잠깐 가버린 거 다 외식적이고 가증스럽게 거룩하게 보인 척 의롭게 보인 척 믿음이 좋은 척 다 보이고 돌아가는 곳이 이곳이요 바로 문제는 어디냐 가정에서 논과 밭에서 해외에서 산에서 들에서 자기 삶의 현장 속에서 어? 직장 속에서 사업 속에서 어떤 삶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냐가 중요한 거지 여기 교회에 모여서 어떤 예배 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게 우리는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우리 분명히 알고 날마다 날마다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살얼음판을 걷듯이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